2022 카타르 월드컵 오늘부터 8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 발칸반도의 강자 크로아티아 그리고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이 맞붙겠습니다. 김정용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됩니다. 체크무늬 유니폼이 크로아티아, 노란색 유니폼이 브라질입니다. 좋은 터치로 받아냈고요. 자, 본인이 한번 크로스 날려봤는데 막혔어요. 자, 여기서 직접 슛! 우와, 이거! 와, 멋진 슛! 네, 품 안에는 안겼습니다. 네. 기습적인 비니시우스의 슈팅. 화려한 공격을 강점으로 많이 내세웠는데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런 위치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오른쪽 파샤니치. 자, 크로스 낮게! 슈팅이 벗어납니다. 오늘 경 현재까지 가장 위협적인 기회는 크로아티아가 만드네요. 네, 이반 페리시치. 자, 파샬리치 선수가 윙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돌파가 아닌 땅볼 크로스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정확했고요. 자, 페리시치가 날카로운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역시 크로아티아 최고의 득점원은 페리시치입니다. 네, 오른발을 살짝 갖다 대봤는데 이게 타점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이마르 공 잡고 비니시우스에게 연결됩니다. 자, 드리블 시작인가요? 왼쪽 측면인데요. 자, 또 본인 특유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툭툭 안쪽 넣어줬고 다시 한번 상대방도 슈팅! 연결되지 못했어요. 네, 멋진 2대1 패스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브라질의 공격 계속됩니다. 네이마르. 아, 이렇게 리듬을 내주면 오, 빠져 나왔어요. 네, 세명 네. 슈팅! 오! 아, 네. 자, 빈 공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자, 역시나 브라질은 오늘 왼쪽 공격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비니시우스와 네이마르. 또 멋졌고요. 2대1 패스. 하이라이트를 다 보여주기 힘들 네. 정도로. 자, 네이마르. 아, 그 정면 내줬어요. 아, 길었네요. 비니시우스가 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파케타가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어 봤는데요. 자, 히샬리송 가슴 떨궈 놓고 뒤쪽. 자, 카세미로 네. 슈팅 굴절되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페리시치인가요? 페리시치 밀리탕의 대결. 페리시치 직접 슈팅. 와. 높았습니다. 네. 지금은 높았지만 뭐 저게 페리시치 선수의 특기고 저 상황에서는 넘겨주더니 마무리하는 게 낫습니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요. 네. 네이마르와 하피냐가 공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데요. 자, 네이마르입니다. 직접 슈팅! 네, 굴절! 역시. 골키퍼 정면. 아, 오늘 리버코비치 안정적이네요. 아, 구속 쪽으로 향했을 것 같은 슈팅이었는데요. 네, 근데 맞아도 굴절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리버코비치가 속을 뻔했는데 네. 잘 반응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8강전 전반전 끝이 납니다.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브라질, 오른쪽이 크로아티아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수가 크로아티아 실수가 있다면 네, 하피냐입니다. 안쪽 넣어줬고요. 안쪽에! 네! 자, 지금 아주 위협적인 장면. 아, 저는 거의 자책골이 되는가 했는데요. 최후의 존재선 리바코비치였습니다. 네. 자, 리바코비치 역시 굉장히 비니시우스. 자. 안쪽 들어왔어요. 아, 이연결 대화로 브라질 슈팅. 아, 네. 자, 아, 이거 못할까? 이게 뭐예요? 또 막아냈어요. 아, 리바코비치. 지금 브라질이 공격을 몰아치니까 수비진이 굉장히 좀 당황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네. 야, 돌면서 네이마르의 슈팅. 저것도 허를 찌른다고 볼 수 있지만 네이마르의 슛을 블로킹을 해냈어요. 야, 이게 또 그바르디올이네요. 그리고 세컨볼까지 밀리탕에게 흘러갔었는데요. 아, 여기서 손에 지금 살짝 맞췄던 것 같은데요. 네. 아, 확인은 끝났고요. 아,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자, 잘 내렸어. 유라노비치 안쪽 가지면 여기서 드리블 후에 찍어 찬다라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네. 와, 모드리치 눈에 잘 띄고 있지 않은 파케타 선수. 코너킥 올라옵니다. 아, 자, 헤더! 뒤쪽 흘렀어요. 페리시체 헤더인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걷어내는 실바. 옵사이드였고요. 옵사이드. 네, 크라마리치. 아, 골 배급해주고 페리시치가 파포스트에서 들어갑니다. 올릴 수 있나요? 자, 박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올렸어요. 페리시치 공 잡았어요. 박스 안쪽. 자, 안쪽으로. 아, 이게 머리에 닿진 않았습니다. 오늘 좀 부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피냐 선수를 먼저 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페리시치가 박스 안쪽에서 날카롭게 한번 크로스를 올려봤는데요. 그런 줄 알았죠. 제주스는 괜찮아요. 제주스는 네, 보고 말씀드렸죠. 히살리송. 자, 등지면서 공 빼냅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슈팅! 또 리바코비치. 히살리송이 잘 패스를 넣어줬어요, 네이마르에게. 네, 뭐 거꾸로 됐죠. 네이마르는 나한테 이런 패스를 오늘 못 줬지만 내가 네. 준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자, 안토니 들어오자마자 오, 날카로운 패스. 오늘은 효율적이고 시작하네요. 히샬리송 안쪽 넣어줬고요. 하지만 네. 먼저 크로아티아 걷어냅니다. 로브렌이 걷어냅니다. 차분하게 막으면 쉽게 막는다라는 단점을 지적받곤 하는데 네.
지금처럼 2대1 패스로 풀어나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계속 갑니다. 크로아티아. 자, 끌고 올라가요. 코바치치인데요. 측면. 잘 찔러줬어요. 페리시치 안쪽 넣어줬습니다만 아,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3명 안쪽 넣어줍니다. 오, 네. 오, 오. 진짜 바켓한데요. 바켓한 쇼팅. 리바코비치예요. 아, 리바코비치 오늘 엄청난 선방을 여러 개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 정말 좋았는데요. 네. 운전에서 파케타가 툭 한번 쳐봤는데 이걸 가슴으로 막아냅니다. 동아시아의 시청자들도 생각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히샬리소 레이마르. 자, 좋아! 좋아요. 쇼팅. 와, 네. 리바코비치가 이걸 또 리바코비치 생각해주지 않네요. 네. 그래야지 당연히 리바코비치 입장에서는 그래야죠. 네이마르가 오늘 크로아티아 문전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리바코비치 선수를 뚫을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쪽으로 찰지 매번 읽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안토니. 자, 안토니 뚫었어요. 안토니의 소사의 대결. 아, 아니죠. 소사가 네. 앞에서 오우 넘어졌어요. 심판 경기 속행합니다. 자, 안쪽 세워놓고 호드리고 박스 안쪽 자! 슈팅! 그거 쓰잡았어요! 이건 잡았어요! 아, 파케타의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파케타 보드리그가 조금 더 실용적인 플레이를 해주고요. 네. 안토니가 한 번 뚫은 뒤에도 왼발에 갖다 놓으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네, 간결하죠, 보드리그는. 카세미루가 넣어줍니다! 헤더! 위쪽으로 떴습니다. 비살리송의 헤더. 안토니 박스 안쪽 진입! 슈팅! 밀리타기 슈팅! 자, 세컨볼. 아, 그 전에 심판 디스를 울렸습니다. 네. 자, 안토니 툭툭 자, 몰고 안토니. 나오면서 중앙까지 왼발. 슈팅! 네. 약했어요. 저게 약한 게 또 안토니 선수의 조직적인 좀 앞으로 성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전반에 이어서 후반전도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전을. 자, 연장 전반 시작됩니다. 호드리고 자, 안쪽 올라옵니다. 연결되지 못합니다. 파케타가 한번 진입해봤는데요. 호드리고의 날카로운 크로스. 네, 루카스 파케타 선수 정말 높이 살만한 것이 전반전부터 오늘 정말 안 풀린 날이거든요. 네, 방금 펠레를 응원하는 팬말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좋은 플레이를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네, 크로아티아도 지금 수비가 굉장히 뚫기 힘든. 자, 올라와요. 오우. 오, 네. 지금 브라질에 또 삼바 축구를 드러내는 멋진 킥이 나올 뻔 했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한 명밖에 없네요, 근데. 오, 오 네, 그렇대! 자, 박스 안쪽! 이게 뭡니까? 자, 내줬어요! 자, 좋은 기회인데요! 좋은 찬스 슈팅! 아, 넣었어요! 브로조비치! 이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뭔가 하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정말 절묘하게 본인 기술로 빼냈어요. 네, 네이마르 중앙에서 가 지금 건네봤습니다. 네, 좋아요. 안쪽 넣어줬고 다시 네이마르. 좋아요. 자, 몸싸 네이마르. 아, 피했어.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펠레 A매치 득점 1위 펠레를 따라잡는 네이마르입니다. 야. 이제 통산 브라질 A매치 득점 1위 펠레와 동률입니다. 약 105분 만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막혔던 네이마르가 드디어 뚫어냅니다. 브라질이 연장 전반 추가 시간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번 이 시도는 크로아티아 수비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와, 파케타가 파케타가 정말 좋았던 게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수비를 흐트러놨고요. 그 다음 2대1 패스의 기점 역할. 완벽한 2대1 패스. 네, 그리고 아, 소사 선수가 뒤늦게 따라가 봤지만 네이마르의 유연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또 파케타와 네이마르 이 영혼의 짝이라고 불리는 대표팀 두 선수가 이걸 해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 왔을 때 놀이기구에서 함께 그 생사의 위기를 넘겼던 친구들인데 네. 여기서 역시 놀이기구 옆자리에 앉는 거는 친한 친구거든요. 네. 네, 보여줍니다. 네이마르는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 통산 네 골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킬러 면모를 다시 한번 본인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연장 전반은 종료가 됩니다. 자, 멋진 패스였고요. 패스 연결됐고요. 자, 오르시치가 달라하죠? 갑니다. 오르시치가 오르시치, 좋아하는 오르시치, 리듬이긴 갑니다. 합니다. 쪽까지. 자, 가운데로 슈팅! 들어갔어요! 크로아티아 동점골! 들어갔어요! 이걸 넣었어요! 결장 후반 10분에 크로아티아가 이걸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익틸! 자, K리그가 약간은 기른 K리그가 약간은 기른 아들 오르시치가 어시스트를 하면서 브라질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연기시켰어요. 네,
이 순간만큼은 오르시치가 아니라 저희는 오르샤. 네. 대한민국에서 불리던 이름이죠. 네, 오르샤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대한 내국인입니다. 자, 안으로 줬고. 야. 아, 네. 이게 살짝 그 오히려 알리스 골키퍼가 막기 힘든 궤도가 됐어요. 네. 네, 살짝 굴절되면서 페트코비치 왼쪽 구석으로 낮게 슈팅을 시도했고 그것이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아주 세련된 발기술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네. 그래도 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인 드리블 돌파도 보여줬고요. 마르키뉴스의 무릎을 맞고 살짝 굴절이 돼서 네. 아, 리송 선수는 뭐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엘은 중앙에서 직접 슈팅! 벗어납니다. 네. 마엘은 교체되도록 마엘인데 네이마르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헤더 높이 떴어요. 다시 한번 헤더. 자, 끝나지 않고요. 끝나지 않고요. 슈팅 막아냅니다. 리버풀 다시 한번 그바르치 맞고 심판 위슬. 그바르디올이 기어가면서 헤딩을 했어요 지금. 아네 연장 후반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블라시치 크로아티아 첫 번째 키커 슈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선축에 성공하는 크로아티아. 어린 선수지만 또 대단한 선수. 브라질의 첫 번째 키커를 맡았습니다. 호드리고 슈팅! 리바코비치! 자, 이렇게 되면 브라질 비상! 와, 비상이에요! 리바코비치 대단합니다. 리바코비치. 아, 그리고 지금도 호드리고 킥이 약간 가운데로 몰리지 않았나요? 예. 승부차기를 지켜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선수다. 왼발이죠, 왼발. 슈팅! 역시 가운데! 마예르! 알리송 완전히 속았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클럽에서나 대표팀에서나 탱크라는 별명의 카세미로 슈팅! 야, 역시나 구석으로 기가 막히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리바코비치 읽었어요. 읽었는데 네. 카세미로가 구석으로 잘 꽂았습니다. 자, 2018, 크로아티아 그 자체 2018 발롱도르에 빛나는 모드리치 슈팅! 아, 완벽하게 네. 성공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어퍼컷까지 크로아티아는 세 번 연속 성공. 자, 브라질 그대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속이면서 슈팅. 아, 네. 안정적이게 성공합니다. 해냅니다. 다시 한번 교체 선수. 자, 네 번째 키커 슈팅. 오르시치. 네 번 연속 성공하는 크로아티아. 지금 정말 옆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알리송 읽었는데 옆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네. 굉장합니다. 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크로아티아. 역시 공격력이 굉장히 있고 이런 킥 능력이 있는 수비수예요. 기교파 수비수입니다. 마르키뉴스. 자, 심리전. 자, 이거 실패한다면은 심리전. 아! 오! 마르키뉴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브라질 다운! 끝났어요. 브라질 8강 탈락. 그리고 크로아티아 4강 진출합니다. 승부차기는 크로아티아의 편입니다. 역시 승부차기만 가면 크로아티아는 승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이렇게 침몰하는 순간. 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치치 감독의 브라질 결국 또 8강입니다. 네. 네. 자, 8강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는 1대1로 경기는 종료가 됐지만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크로아티아가 4강에 진출합니다.